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느 추운 겨울날 긴자에서 간이고 여러분 혹시 소카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 많이 써보셨어요? 저도 차가 없는 뚜벅이로서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썼던 서비스입니다. 일본에도 물론 한국에 소카같이 비슷한 카셰어링 서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.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 눈을 잡아끈 아이가 있었어요.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입니다. 이게 1인용 전기차인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일본에 있는 일반차 카셰어링 서비스는 무조건 빌린 곳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꼭 빌린 곳 아니라도 아무 스테이션에다가 반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. 근데 얘는 1인용 전기차인 주제에 일반 카셰어링 서비스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. 가격은 15분에 206엔, 1시간에 한 뭐 8,000원 정도? 뭐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본의 대중교통 비용이나 택시비에 비교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특이해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타봤는데 일단은 애써딘사 뭐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차장을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. 특히 제가 갔던 곳은 큰 쇼핑몰 지하 4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었는데요. 또 초반에 빌리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직원분한테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좀 많이 헤매기는 헤맸습니다.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된 문이 아니고 무슨 천막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로 쭉 열고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. 그리고 차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지퍼로 이렇게 문을 쭉 닫아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좀 쌀티가 많이 나가지고 또 아차 싶었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시동 거는 법을 몰라가지고 한 5분 10분은 또 한참 헤맨 것 같아요. 근데 어이없게도 핸들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 있더라고요. 일반 차하고 똑같았어요. 그리고 핸들 좌측에 있는 게 와이퍼가 아니고 중립, 전진, 후진 이렇게 딱 세 개를 기어를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. 사실 직접 몰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뭐 후진, 전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웠던 게 물론 뭐 기어가 없이 그냥 오토매틱 차량이기도 하지만 차체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뭐 주차장에서 이렇게 후진해서 빼거나 이렇게 좁은 길 돌아서 나올 때 이럴 때 전혀 부담 없이 굉장히 쉽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. 다만 이게 100% 전기차다 보니까 엑셀을 쭉 밟을 때 나가는 느낌은 좋은데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회생제동이라고 하나요?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서는 느낌이 일반 차량하고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게 조금 이질감이 들더라고요. 홈페이지에 이 차량 스펙의 최고 시속이 60km까지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좀 큰 도로에서 밟아봤더니 실제로 60km까지 나오더라고요. 무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. 처음 운전한데도 말이죠. 스펙의 최고 시속을 굉장히 정직하게 써는 것 같아.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심 도로에서는 뭐 느리다거나 뭐 답답한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. 그럼 혹시 이 차 위험하지 않을까요?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문도 천막으로 돼 있고 차체도 하도 작아가지고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운전을 해봤더니 정말 너무 안전해요. 왠지 알아요? 여러분 도로에서 움직이다가 전방 차도에 웬 70, 80 드신 할아버지가 전동 휠체어 스틱으로 윙 하고 움직이고 계시면 속도 팍 줄이죠.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금살금 추월해서 가지 않습니까? 내가 딱 그 휠체어 할아버지 된 느낌이더라고. 제가 좀 운전한 시간이 좀 많이 늦어가지고 도로에 차가 워낙 없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대낮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했으면 정말로 싹 다 나만 보라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도로에서 운전해본 느낌은 대낮에 운전하면 좀 쪽팔릴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운전하는데 어떤 편의성은 전혀 꿀리지 않고 괜순했다. 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카셰어링 서비스는 도쿄에 정말 촘촘하게 엄청나게 박혀있더라고요. 근데 얘는 그렇게 스테이션이 많지는 않습니다. 다만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가까운데 스테이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쿄 전역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구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뭐 기회가 될 때는 조금 더 많이 타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저 도쿄 놀러가면 한번 타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추예요. 이게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언어의 장벽까지도 있습니다. 그래도 혹시 뭐 일본어 잘하시고 필요한 면허증 같은 거 다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회사 링크는 남겨놓도록 할게요. 그리고 주의할 게 이게 1인용 차다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스테이션을 미리 좀 뭐 내비 세팅 같은 걸 잘 하고 나서 출발을 해야지 일단 출발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막 보고 이러면 힘드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잘 챙겨놓으시고요. 그래요. 사실은 저도 이걸 처음 타면서 엄청 어리버리 까는데 원래부터 촬영을 하려고 탄 게 아니라가지고 좀 영상도 부족하고 좀 부실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몇 번 좀 더 타보고 나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걸로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